죽이면서. 좋아? 죽여주지. 여기에 뭐가 붙었나? 넌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귀신이구나. 방금도 네가 한 짓이냐? 저승에 속할 자가 이 생에 남아 질서를 어지럽힌 벌이다. 당장 소멸하거라. 그 아이 짓이 아닙니다. 그 아이는 델루나의 장만월이 살려둔 혼일 뿐입니다. 인간을 해친 악귀가 아닙니다. 한낱 잡귀가 어째서 다른 사람의 몸을 얻어 돌아다니는 거냐? 몸의 주인은 어리석은 부모의 선택으로 죽었습니다. 장만월이 빈몸에 저 아이를 살게 한 겁니다. 엄밀히 따지면 인간을 해한 건 아닙니다. 장만월이가 또 요상한 짓을 벌였구나. 너는 어서 가거라. 방금 이곳에서 귀신에게 사람이 다쳐나갔다. 저도 찾고 있던 원귀입니다. 인간을 다치게 했으니 악귀다. 잡는 즉시 소멸하거라. 다른 마고신께서 찾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. 또 델루나? 그곳의 손님이었습니다. 귀신이 떠돌아다니면 싸그리 잡아다가 당장 저승에 끌고 가야지 쉬었다 가는 게 어딨어? 저승길이 고속도로야? 휴게소가 왜 필요해? 그딴 건 왜 만들어서 장만월이 같은 악귀한테 맡긴 건지. 엄밀히 따지면 악귀는 아닙니다. 그리고 곧 그자도 저승으로 가게 될 겁니다. 들었다. 장만월을 저승으로 인도할 자를 그곳으로 보냈다지. 장만월이를 곱게 저승으로 보내보겠다. 그 영혼은 곱게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. 생의 악연이 되풀이 될 거거든. 다시 인간을 해치고 악기로 소멸될 것이다.